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요즘 네. 뭐 부동산 한참 뭐 열심히 오르다가 집값이 요즘 조금 주춤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방향을 또 좀 잡아야 될 텐데 큰 방향이 뭔지 또 이럴 때 오랜만에 정말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팀장님 모시고 네. 부동산 이야기 좀 진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진짜 경청에서 들어야 돼. 오늘은 경청에서. 네. 요즘 그 안 대표님이 그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면 굉장히 경청합니다. 나름 많이 좋아졌어. 진짜 여러분 3년 전 안승찬만 해도요. 정말 경청합니다. 아유 부동산은 이게 그냥 이게 왜 들어야 돼 이거. 나쁜 놈들이나 사고 파는 거지 그거. 아유 정말 이 정도였는데 요즘엔 오른다고 해도 경청. 내린다고 해도 경청. 요즘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에. 조금 떠나셨습니다. 네. 아, 그동안. 예. 그 2%가 뭐. 너무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잘 안 나오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 제가요. 공격적인 질문을 드리는 게 나만 아니까 나만 궁금한 공격적인 질문이라면 그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사실은 듣다 보면 의견이 조금 다르시거나 약간 이해를 못 따라오신 분들은 그렇다면 이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당연히 마음속에 하고 계셔서 네. 그 질문조차도 그냥 싹 배워버리십시오 라고 하고 던져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답니다. 아예 오프닝부터 언더스테인딩의 품격을 흠뻑 느끼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네. 네 요즘 부동산 질문 많이 받으시고 하실 텐데 일단 크게 보면 어떻게 보세요? 크게는 이대로 계속 오르진 않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저 한번 혹시 두 프로님은 본인의 MBTI로 혹시 아세요? MBTI요? 네. 어쩌면 저 안죠. 아 T인지 F인지? 저는 T 무조건 T입니다. T, 강한 T. T. 저도 T. 아, 강한 T. 그러니까 저도 거의 T인데 부동산 시장은 F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F. T는 아, F를 아 남들 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T는 F를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예. 네. 그래서 F의 감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오늘은 제가 좀 헛소리를 좀 해도 F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좀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T인 사람들이 다 하락뷰라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두 분 다 T라고 하셨지만 지금 포지션이 좀 다르시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T의 또 이제 치밀한 분석 결과 지금은 사야 한다. 뭐 우상향 할 거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죠. 근데 제가 보시는 준비한 장표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네, 예. 지금 이거는 네 이제 10월 11일에 금통위 앞두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이제 우리나라 석학들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이제 안동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금통위면 금리 안 내린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잡아야 할 시기다. 오히려? 그 지금 뭐 저기 그 난리난 뭐 이런 소상공인 이런 거는 금리 낮춘 거로 그 도움이 안 된다. 뭐 약간 그런 이제 금리 인하 쪽에 오히려 회의적이고 부작용이 더 많다는 입장이셨고 반면에 이제 KDI 송인호 센터장님은 이제 아 야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 지금 뭐 강남 집값만 보고 지금 이럴 때냐 하면서 이제 금리를 빨리 낮춰야 된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의 석학분들도 이제 동일한 현상을 보고 지금 완전히 반대 해석을 좀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책하는 분들도 뭐 서로 이거다 아니다 이게 맞다 하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정부 정책도 오락가락 막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예,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저는 약간 이 중에서는 가계부채 심각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 좀 다르니까 이게 이 반대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기에는 이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좀 결론도 다를 거고 그래서 저 내소침체나 이런 게 더 심각하다고 보시는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미리 양해 이제 부탁을 드리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게 상반기에 하락론은 그럼 왜 틀렸냐 그리고 지금은 장시 이제 소강 상태긴 한데 좀 양극화랑 우상향에 대한 믿음은 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사회에 아주 깊게 남아 있어서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나 여건에 대해서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야, 왜 틀렸냐 하면은 아 예, 저는 이제 언더스탠딩에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시장이 완전히 반대로 가서 이제 머리부터 받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야 대출 금리가 시장과 이제 너무 다르게 돌아갔고 아. 나머지 뭐 정부 의지에 대한 믿음 뭐 종부세 부담 완화해주고 뭐 정책 자금 공급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심리적인 그런 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그 밖에는 이제 비아파트 쪽 문제 이거 요 두 가지 정도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빨간색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보시다시피 2022년 10월에 흔히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라고 했을 때 모든 뭐 예금 금리 뭐 다 같이 빡 올랐다가 그 뒤로 기준 금리는 3.5%를 쭉 유지했지만 주담대 신규 주담대 금리는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왔거든요. 이게 이제 대기업 대출 금리랑 비교해 보면은 예. 훨씬 더 급격하게 내려온 거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흔히 이제 가상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연체율인데 예. 대기업의 연체율에 비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연체율이 심지어 더 높거든요. 더 높아요? 예, 더 높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지금 최근 2년 정도의 시기열의 흐름 보면은 더 높거든요 연체율이. 그럼에도 주담대 신규 주담대 금리는 더 많이 끌어내려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 이제 뭐 고금리가 좀 오래 지속될 것 같고 그 역전세 심각합니다. 이런 게 되게 다 무력화가 됐죠. 그러니까 금리가 뭐 전세자금 대출 금리니 뭐 이제 주택담보 대출 금리 이런 게 막 굉장히 많이 빠르게 떨어졌고. 왜 떨어졌을까요? 그게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어쨌든 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가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압박에 이제 은행들이 협응한 결과도 있기는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조금 이제 디펜스를 하자면 이제 그 인터넷 은행들이 대략 저 시기부터 이제 그 가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가계대출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사실은 인터넷은행은 이제 중저신용자 대출 마니아라고 만든 곳인데 여기서 지금 중저신용자 대출 더 했다가는 부실만 늘어난다 하니까 이제 그럼 가계대출도 하도록 이렇게 정부 당국과 이제 정책 당국과 이게 잘 맞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은행 딱 요 차이를 어떻게 보면은 그거로도 많은 부분 설명된 게 인터넷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안 하니까. 근데 가계대출은 어떻게 보면 대출 경쟁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이쪽으로는 더 대출 경쟁이 일어나고 게다가 아시다시피 인터넷은행들이 더 이제 저리로 이렇게 더 쏟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굉장히 저금리로 공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일단은 저렇게 됐고 그리고 또 올해의 특징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이제 은행들마다 이제 저도 이제 주식 쪽 일을 하다 보니까 IR들을 한 거를 지켜보면은 다들 올해 초에 뭐라고들 얘기를 했냐면 올해 어차피 금리가 인하할 거니까 근데 대부분 하반기에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시장 금리도 낮을 것이다 라고들 예상들을 했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최선의 어떤 수익성을 내기 위한 전략은 상반기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을 때 대출을 많이 하고 하반기 금리가 낮아진 뒤에 예금을 많이 받으면 그게 이제 은행 수익성에 제일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은행들이 다 그런 식으로 올해 목표를 짜서 상반기에 대출 경쟁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이렇게 나온 이 대출 가계대출 늘어난 거 보니까 정말 약간 처참할 정도로 늘었던데 그러니까 막 뭐 두 자릿수 늘고 그러다 보니 한 하반기부터는 다들 은행들이 이제는 대출 안 하고 좀 핵심 예금 그러니까 저원가성 예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그냥 신경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이제 말이 좀 달라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은행들은 상반기에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팔았어야 되는 말인 되는 그래야 설명이 되는 맞습니다. 말이 되죠. 예.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도 고정금리가 좀 많이 나갔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DSR이란 것도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도가 더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들도 상반기에 그렇게 팔고 요 정도 좀 늘어나면 분명히 정부에서 가계 대출에 대해서 경고 원인이 나올 거야. 어차피 그때 되면 못해. 어차피 못해. 딱 시나리오대로 간 걸 수도 있겠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보면 다 정부 정책 당국에 다 이제 올해는 얼마 정도 가계대출은 어느 정도 늘리겠다라고 올 초에 보고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걸 너무 넘어서 있다 보니까 하반기는 틀어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받을 수 있는 할당량 그걸 막 오늘은 10명, 뭐 이번 주는 100명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게 막 뭐 맛집 예약하듯이 막 이렇게 그 인터넷 은행 이제 그 대출을 받으려면은 엄청난 이 그 경쟁을 뚫고 이제 들어가야 이제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죠. 네.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대출 보는 그래서 좀 상반기에 특히 네, 상반기에 싼 효과가 있었다. 금리도 더 이제 더 대출 경쟁을 더 상반기에 대출 많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금리도 더 낮게 이렇게 가져가면서 대출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갔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이거를 트는 식으로 좀 뭐 이게 물론 정부의 그런 입김도 있긴 했겠지만
약간 그런 어떤 시장 금리적인 배경 예. 그리고 뭐 인터넷 은행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지금 저렇게 저런 결과가 올해 올 한 해 특히 좀 이제 시장 금리보다도 대출 금리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볼까요, 대표님? 네. 네네 그렇죠. 좀 네. 사실은 원인이 이게 그래도 주담대 금리가 아무래도 예금 금리보다는 일반적으로 높은데 7월 달에는 거의 예금 금리와 붙는 수준까지 이렇게 쫙 내려왔거든요. 야. 이거는 뭐 거의 되게 그러다 보면은 마진 없이 대출을 해줬다는 거의 뭐 그렇죠. 이게 뭐 그게 뭐 경쟁에 의해서든 뭐 앞으로는 금리 더 떨어질 테니까 고정 금리로 이 정도는 돼라고들 선택을 했든 간에 네.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분도 어찌 보면은 워낙 낮으니까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는 데 쓰이고 좀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게 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저런 거 알겠습니다. 네네. 그 분석에 매우 동의가 돼요. 되면서 다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금리는 내려갈 거였다면 금리가 그 정도 내려오면 매수세에 불이 붙는다라는 게 팩트라면 그럼 금리가 그렇게 안 내려갔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나 뭐 내년 하반기에는 그 금리 수준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차피 붙을 뿌리였네요. 만약 그것 때문에 불이 붙는다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속도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지금 다시 장표에서 예. 이 주담대 금리를 보시면은 이 현 수준의 주담대 금리, 그러니까 7월 달까지의 주담대 금리가 이걸 과거로 쭉 당겨 보면 기준금리가 2.51대의 금리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 표를 같이 한번 볼까요, 피디님? 예. 네. 예. 주담대 그래프.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주담대 금리 수준이 과거 쭉 내려가 보면은 빨간색이 주담대죠. 그렇죠. 빨간색이 주담대 금리고요. 예. 예, 이게 과거 기준금리가 한 2.5%일 때 수준이니까 거의 요 사이에 기준금리는 3.5인데 네. 한 기준금리를 네 번 내린 효과를 그냥 한 방에 좀 이렇게 쫙 압축적으로 좀 땡겨 받은 느낌. 받은 거다. 네, 좀 저건 이게 시중에 뭐 은행채 5년물이나 이런 게 같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은행들이 과도하게 마진을 줄여버리는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런 선택 때문이었던 걸로 보인다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은행채가 떨어진 것도 물론 작동은 하는데 좀 더 저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특히나 대기업 대출과 비교해보면 아마 그냥 이런저런 게 없었다면 한 대기업 대출 수준으로의 어떤 요 정도 기울기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 좀 저도 뭐 최근 10년간 은행 대출 금리는 주의 깊게 봤는데 저렇게 대출 마진 적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매우 공격적이라는 뜻이 한.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주담대 금리가 낮아진 게 어쨌든 전세 가격도 올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전세 특히나 서울 아파트 전세를 올린 요인을 이제 IBK 투자증권의 이제 건설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여기 준비한 장표 같이 보여주시면, 과거 이제 수도권이 주택 가격이 이제 좀 약세였을 때 그때 보면은 아파트 경매 건수가 좀 요 정도 수도권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요 정도였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는 굉장히 경매가 적고 비아파트가 특히 이제 회색이 서울인데 서울의 비아파트가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흔히 전세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빌라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서울 쪽에서 빌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매로 많이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비아파트가 전세 물량이 사라지는 그 효과가 나서 이 보시면은 비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건수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반면에 그게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는 이제 딱 여기서 없어진 만큼 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라진 수요가 이쪽으로 옮겨간 게 아파트로 옮겨갔다. 결국은 그렇죠. 이제 빌라를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전세 사기에 휘말리고 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이제 아파트로 맞아요. 넘어가는 식으로. 수도권 빌라는 지금 상당히 공실들이라는 얘기네요. 공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매 중으로 넘어가 있으면 그거는 뭐 이제 옛날에는 전세로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불안하니까 또 불안하니까 뭐, 아예 불안하니까 네. 그냥 야 네. 빌라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 그렇죠. 무조건 아파트로 뭐, 가자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래서 아파트랑 비아파트는 좀 다르다. 그래서 좀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준다는 거죠. 그렇죠. 공급해봐야 수요랑 아파트 수요랑 상관이 없다 생각했었는데 실상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힘은 예. 결국은 좀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정책 자금도 이제 우리가 흔히 9억 이하 아파트만 살 수 있다 해서 이제 20억 넘는 아파트가 오르는 거는 이 하등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사실 다 이게 아래서부터 올라오면은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9억 이하에 또 파신 분들이 이제 연끌을 해서 또 갈아타고 예. 또 이 파신 분이 또 이제 거의 다 더 추가해서 가지고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 상반기는 확실히 좀 갈아타기 장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조서 이제 국토부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2021년에는 이제 내 집을 팔아서 집 산다 비율이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60% 올해는 요즘 사는 분들은 갈아타는 상향이동 그렇죠. 이제 내 거를 팔고 거기서 더 추가해서 뭐 더 연결을 하든 내 유동성 더 태우든 해서 어떻게든 더 상급지로 가는 이런 식의 이제 그 갈아타기 매매 장세였었다는 게 이제 올해 상반기 상승장의 특징 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사실 나와서 한 번은 설명드렸던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다시 언급하면 사실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 어차피 집값이 오르면 가계부채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네, 걸맞춰서. 네, 네, 네. 근데 이제 빚을 내기 쉽게 해주면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것도 여기 이렇게 이 책의 저자이신 이제 시카고대 예.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밝힌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그냥 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똑같은 집이라도 이 집이 내 생각엔 얼마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론자부터 비관론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똑같은 예, 집도 그렇죠. 20억은 간다. 10억에 불과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똑같이 유동성은 10억 정도 있는데 빚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집값은 10억에 수렴을 하는 건데 만약에 빚내기가 좀 더 쉬워져서 5억까지 빚내주게 된다면 드디어 이제 요 15억 이상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5억의 빚을 내서 15억으로 집값이 형성이 되고 10억까지 더 빚을 내줄 수 있게 해주면 이제 이 사람이 10억까지 더 빚을 내가지고 20억에 이 집을 사서 빚내기 쉬울수록 이제 어쨌든 집값이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 모두가 이제 탑이라고 찍는 이제 반포동과 압구정동 이런 곳도 이제 장기 추세로 보면 사실 이제 아까 이 프로님께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10년 뒤 집값은 어떨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중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과거의 추세를 따른다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게 결과가 되게 달라질 텐데 보시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배 올랐고 그 뒤로 대략 10년 동안은 뭐 이렇게 하락도 지지부진? 갔다가 다시 올라서 한 10년 되니까 이제 10년 전 가격 회복이 됐었거든요. 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지금 두 배 좀 넘게 올라가지고 22년 사이에 10년에 두 배, 15년에 세 배 그러네요. 약간 그런 크게 보면 그렇죠. 네. 크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0년이 과연 어디냐에 따라 굉장히 만약에 여기쯤 있다면 그러겠죠. 우리가 마음을 그냥 편하게 뭐 굳이 이렇게 연끌하면서 빠르게 집 살 필요 없다지만 뭐 여기 어딘가 있다면은 또 마음이 급해진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흔히 GDP 대비 가계부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는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네. 이 가계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가 요 지금 회색 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게 확실히 좀 내려가거나 잘 안 올랐을 때는 제 아무리 좀 이제 반포나 압구정이라도 이 상승세가 좀 그런 시기에는 좀 둔화가 됐고 요게 좀 많이 오를 때 많이 오를 때들의 상승률이 좀 이렇게 좀 확실히 올라가더라. 좀 이제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빚내기 쉬운 환경일수록 어쨌든 뭐 집값이 저런 뭐 반포 압구정 같은 곳도 빚내기 어려워진 환경에서는 이렇게 좀 집값이 막 오름세가 네, 좀 네. 이렇게 둔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 부분을 실증적으로도 이 장표를 통해서 보시면 대부분의 가계 대출은 주택 관련이 80%니까 결국 주담대 금리 증감률이 가계 대출 증감률을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노란색이 이제 가계 대출 증감률인데 5%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은 이유는 대략 우리나라의 명목 GDP 성장률이 뭐 4-5%쯤 되니까 네. 5%보다 대출 성장률이 많으면 그만큼 좀 과도하게 대출이 좀 더 일어난 거고 그 밑에 있으면 좀
좀 적게 일어난 거다 이렇게 봐서 이 5%보다 확실히 이 가계대출 증감률이 좀 아래에 있을 때 좀 네. 이때가 좀 집값이 상승이 부진했을 때고 수도권이 요 시기는 보시면 뭐 대박입니다. 뭐 이렇게 한 거의 두 자릿수 이렇게 상승을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는 어쨌든 뭐 당시에 좀 약간 정부 차원에서도 좀 빚내서 집사라 좀 약간 이렇게 내수를 좀 진작하기 위해서 좀 빚내기 쉬운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유도하다 보니까 좀 가계 대출이 좀 쉽게 많이 올라감으로써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집값 상승 기가 요 시기. 에 펼쳐졌고 이게 2022년은 뭐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이지 않아도 가계대출을 이제 많이 못 늘리는 상황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아주 이 2024년 초반이지만 여기 좀 더 최근에는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가계대출 관리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좀 이게 둔화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당분간 집값 상승세도 좀 이제 당분간은 좀 둔화되지 않겠나. 요게 일단은 제가 이제 단기 전망하는 뷰이긴 하고요. 근데 네. 2016년 뭐 이럴 때에 비하면 그래도 가계 대출의 증가율이 어마어마한 수준은 아니군요. 그때에 비교한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이 그래프 상으로는 지금 이제 회복기 정도이고 예. 근데 이제 2024년만 보면은 예,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이제 대출이 거의 뭐 두 자릿수로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좀 여름이 그러니까 특히 한 5, 6, 7월 이때가 좀 되게 아주 많이 좀 이게 불붙었던 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참 이제 가계 부채를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해야 그러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측이 될 건데 관건이고,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서 잠깐만 정리를 하면 보여주신 표가 말해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결과가 막 서로 섞여 있을 텐데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대출도 많이 올라가고 당연한 집값이 잘 안 오를 때는 대출이 많이 안 늘고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원인일 수도 있고 대출이 늘니까 집값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면 한동안은 명목 GDP만큼도 대출이 안 늘어나는 시기가 또 계속 지속되다가 또 그게 쌓이면 정부가 일부러 부추기기도 하고 또 일종의 그게 뭐 사이클이기도 하고 해서 또 확 대출이 늘어나고 그런데 길게 보면 평균적으로는 비슷한 그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이 있지만 대출이 줄어드는 적은 없고 대출 총량이 통화량이 줄어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결국은 그냥 속도의 문제지 간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뭐. 속도의 문제고 저는 그 대출 증가의 수준의 문제 뭐 그런 거 아닌가? 네, 그 말씀이 맞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GDP 대비 가계 부채가 그러니까 2000년에 우리나라가 45%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이 2022년 105%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GDP 성장률보다 이쪽으로 더 세게 지금 계속 펌핑이 들어가기는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씀처럼 계속 GDP 성장률 정도로만 간다면 이제 100% 이내에서 관리가 되겠죠. 근데 그 이전 20년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더 이제 가계부채 쪽으로 더 이제 많이 대출을 했다는 그런 의미는 일단은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게 원인이라고 가정해봐요. 대출을 많이 풀면 집값이 오르는데 도움이 돼. 그것도 말이 되니까 그렇게 가정하면 대출이 지금 앞으로 더 늘 장기적으로 더 늘 추세에 있을 거냐 아니면 더 조율 추세에 있을 거냐 그걸 예상하면 되겠네. 그 가정이 맞다면. 저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지금 말씀은 놓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잠시 흥분해가지고. 네, 예. 백무성 팀장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그럼 이제 되겠네. 그럼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2, 3년 동안 목도한 거는 이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은행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시장에 있으니까 시장의 금리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랑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예상을 해보면 되겠는데 지금 완전히 다르게 지금 가령 7월 달보다 지금 시장 금리는 더 내려왔지만 대출 금리는 더 올라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더 올리면은 그만큼 당연히 대출 받기 힘든 환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은행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관리해라라고 하면은 저 인터넷 은행처럼 오늘은 10명 받고 뭐 내일은 뭐 10명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 자체가 이제 대출 늘기 힘든 환경으로 가겠다라는 거니까 정책에 따라서 충분히 이거는 오락가락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저는 사실 전 처음에 한 그게 4월 달인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연기했을 때
두 달 연기했을 때 야 이거 약간 지금 헤드는 약간 가계부채보다는 내수 살리기에 방점을 두나 보다. 예, 이에 대한 좀 단기비로 바꿔야 되나? 예. 이런 생각까지 좀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미 지금 막 서울은 약간 좀 난리가 나려고 하는 시점에 그렇게까지 하니까 야 이거는 좀 뭔가 이제 이러면 또 늘려주고 또 어려우면 또 뭐 해주고 하겠지라는 약간 그런 시그널로들 돼가지고 그래서 막 더 이렇게 줄 때 받아서 사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들 이게 옮겨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한 7월 8월부터는 갑자기 확 틀어버리니까 이게 되게 좀 약간 헷갈리게 좀 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한 4월까지는 이게 좀 뭐 이것도 밀어주고 대출금리도 너무 낮춰가지고 마치 그래. 가계대출보다는 좀 내수를 더 부양해볼까 뭐 예.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집값이 올라야 또 이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이거에도 좀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하는 뭔가 이런 그림으로 지금 가는 건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근데,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런 근데 이제 돌아보니 다시 보니까 이제 야 이렇게 뭔가 야, 이렇게까지 늘 줄은 몰랐다. 약간 좀 약간 6, 7월 달 이제 대출 드는 거랑 이제 가나 아파트 상승하는 폭 보고서는 놀라면서 좀 이제 확 저 닫아버리는 약간 좀 좀 뭐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1분기까지는 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도 약간 관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예. 좀 이게 좀 지표상으로는 좀 얌전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뭔가 정책은 좀 그런 걸 보면서 후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는 해도 되겠네라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막 지금 이게 은행도 그렇고 이제 개인들도 너무 이쪽으로 지금 유동성이 쏠려버리니까 여기에 놀라서 지금 받은 상태 된 것 같아요. 네, 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게 지금 요 장표까지만 제가 요 대출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2019년부터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040 같은 경우 이렇게 집값 상승기에는 매매 비중이 올라갔다가 집값이 하락한 시기에 매매 비중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값이 회복하는 시기에 매매 비중이 올라간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이거 봤을 때는 야 3040은 그냥 추세 매매를 하는구나. 뭔가 집값이 오르면 막 어우 하고 사고 집값이 사고. 떨어지면은 어우 무섭다고 안 사고 이건가 했는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해 보자면 이게 한마디로 빚내기 쉬운 환경에서는 3040의 비중이 올라가고 빚내기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는 3040이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서울 아파트의 수요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정책 자금이 사실 다 뭐 신생아라든가 신혼부부 이거 다 3040 대상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많이 허용된 이후부터 3040이 툭 이렇게 드는데 여기 특히 요거는 이제 3040이 어디를 매매 비중이 어디를 샀냐를 봤을 때 전국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특히 서울을 보면은 이제 빚내기 쉬웠을 때랑 어려웠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이 오락가락하는 걸 볼 수가 파란 있거든요. 시기에는 금리 자체가 절대 수준이 높았을 너무 때 너무 높아서 이제 좀 빚내기 너무 힘든 환경이었을 때인 거죠. 네. 저 때가 파란색 때가 부동산이 그래도 좀 내렸을 때이기도 하죠. 저 때가 딱 이제 뭐 반포 잠실 이런 데들도 한 뭐 꽤 떨어질 때 이렇게 내려간 매물들이 나왔었던 그런 시기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도 저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보통 저 3040이면 첫 집을 사는 생애에 난 처음으로 집 사 할 때가 아마 저런 연령대일 거고 집을 처음 사는 분들은 집값이 내릴 것 같으면 안 사고 내리기 시작하면 안 사고 오르기 시작하면 사고 근데 우리는 무슨 투자든지 처음에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주식도 싸면 안 사고 비싸면 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게 아마 그냥 집값이 내려갈 때는 아예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려가나 보다 라고 해서 안 사고 있고 안 사니까 내려가다가 어떤 다양한 이유로 해서 턴하기 시작하면 막상 아유 이게 조정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게 되는 뭐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 두 가지 심리가 다 맞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거를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구별로 나눠서 보면 이 구별로 좋은 데이터들이 많으시네요. 이 회색 반은 이제 그
거래량이고요. 보시다시피 2022년 거래량은 되게 처참하거든요. 이거 네. 다 합쳐서 1년간 15,000이 안 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올해는 7월만 해도 9,000건이 넘게 거래가 됐거든요. 저 그러니까 둔촌주공 미분양될 뻔했던 저 시기죠. 아, 그렇죠. 저 시기, 예, 요 시기에. 네. 예. 근데 요때 이 거래가 된 비중, 그러니까 요 거래량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거래된 비중을 보시면 강남 3구가 재고주택 기준으로 아파트가 서울에서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거래 비중도 20% 정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마포, 성동, 강동 그러니까 요 약간 신축 대단지가 많은 곳은 예. 이 비중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오르는데 비중까지 오르니까 이 지역들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갔고 저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중산층 선호 지역인데도 약간 신축 대단지는 좀 이들에 비해서 부족한 양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예. 이 비중이 그냥 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선호 현상이 상승기에 강했다. 이번 상승기에. 30, 40이 특히. 특히.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의 신축으로 많이 갔고 그리고 실제로 마포나 강동 이런 데 공인중개사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인근 지역 그러니까 뭐 하남이나 일산 뭐 이런 데서 집을 파신 분이 이제 다 여기서 이제 뭐 사겠다라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그렇죠 좀 상급지 이동 이런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급지 이동도 좀 더 이렇게 신축 대단지가 많은 곳 위주로 이렇게 좀 몰렸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출을 좀 약간 좀 이렇게 잠궜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쉬어가는 텀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대출을 언제까지 계속 뭐 이럴지도 모르겠고 뭐 이거 풀리면 또 이제 다시 달리기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많은 이제 이런저런 뭐 댓글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부동산 시민인데 여전히 조급한 이유가 뭐냐라면 이 안에 이 정도 내용이면 다 포괄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공급 절벽이라는 내러티브가 많고 그렇지. 그리고 또 정부가 하방을 받쳐준다. 야, 2022년 봐라. 그 둔촌 주공 앞두고 다 이랬잖냐. 약간 그렇지. 그 이제 학습 효과.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이 그 무적의 논리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중장기 우상향.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당연히 뭐 잠깐의 조정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되게 우상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 거의 다 덧붙여서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 인구 감소, 뭐 지방 소멸. 이런 픽아웃 코리아 뭐 이런 내러티브까지 가세하니까 이제 양극화가 아주 그냥 제대로 서울로 다 몰릴 거다. 그렇죠. 이제 다 이 양극화 논리로 지금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이제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제 말이 다 달라진 부분인데 예. 맞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좀 약간은 다른 시각. 네. 이 투기꾼들이 퍼뜨리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좀 깨뜨려 주십시오, 팀장님. 멋있다, 정말. 깨뜨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아무튼 좀 몇 가지는 좀. 난 생각이 다르다. 다 약간 말 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몇 가지는 좀 요 정도는 확인해 보자라는 것들이 말씀드리자면. 아, 이렇게 맞아. 여기서부터가 본론이네. 이렇게 딴지 걸고 시비 거는 논리 콘텐츠 저 좋아합니다. 본론이야, 본론. 그래서 자, 보시면 그 항상 그 언론에는 이제 앞으로 서울 입주물량이 아파트 입주물량이 얼마다 얼마다라는 게 계속 기사가 나오거든요. 주로 예. 공급 절벽이라는 논리가 이제 2025년, 2026년에 입주물량이 없다. 뭐 지금 착공 물량이 뭐 70% 줄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쓰는데 근데 이 2020년 2월 달 기사를 보시면 2021년과 2022년에 이제 입주물량이 이렇게나 줄어든다. 라고 이제 부동산 114 이제 자료로 이렇게 냈는데 예. 근데 돌아보니까 실제 입주 물량은 2021년에 4.7만 호, 2022년에 3.5만 호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민간의 전망은 입주 물량 전망도 많이 틀린다. 좀 많이 이제 좀 틀린다는 거죠. 그것도 좀 이제 적게 상당히 과소 추산을 한다는 건데. 왜 틀려요? 일부러 왜곡해서 축소할 같지는 않고 저들도 그렇죠. 쓰는 데이터에 근거는 있을 텐데 왜 틀릴까요? 근거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주로 통상 부동산 114나 뭐 지인 아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발표한 게 제각각 숫자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던 거는 숫자가 확실하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요번에 이제 분양을 했고 이게 내년 말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 나기 전까지 물량에서 내년 입주 물량에 아예 안 잡다가 딱 분양을 한 순간 요 2600세대가 이제 내년 입주 물량으로 잡혀서 쓱 그때 가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그때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참 그러니까 한 2년 앞을 얘기하는 기사들은 이게 좀 약간 잘못 참고를 하는 게 보시면 이 부동산 114에
7월 18일 기준으로는 이때 2026년 입주 물량이 3,500세대라고 나왔다가 예. 조금 지나서 8월 21일엔 이제 또 그 이제 한 7,000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뭔가가 또 분양을 하거나 해서 여기 또 올라온 거예요, 그 사이에.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게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2년 앞은 굉장히 지금 과소추산을 항상 되어 있다는 거죠. 요새는 하도 분양을 미리미리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최근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처럼 막 1년 전 하여간 거의 당연히 가깝게 분양들을 하다 보니 이 숫자가 더더욱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더 틀릴 공산이 일단 커졌고 그다음에 저게 분양 물량도 아니고 입주 물량인데 근데 그거를 입주 물량을 예를 들면 올해의 입주 물량이야 입주 그러니까 분양 공고가 나와야 그때 반영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년 내후년 뭐 이런 걸 예상할 때는 당연히 입주 예상치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너무 이상한 데이터 그렇죠. 같은데? 착공을 하면 그 들어가요? 분양을 하나요? 착공을 하면 거의 100% 분양을 하죠. 근데 분양을 예. 하면 그거를 이제 입주자 입주 물량으로 잡는데 그렇죠. 착공을 곧 석 달 후에 할 게 확실해.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분양은 안 했어. 근데 이거는 입주자 물량에 안 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통계를 잡을 때 그 부담이 있는 게 그러니까 착공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착공보다는 착공을 했어도 예. 착공만 한 상태에서는 이게 입주 시기가 언제일지가 확실히 안정해지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한 것만 예,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이 2018 혹은 2019년에 착공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그렇죠 예정된 입주 시기를 언제인지. 건설사가 이렇게 잡은 건 있겠지만 우리가 목도한 건 결국은 밀린 거잖아요. 이렇게 막 이래저래 밀려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예. 이제 올해 말쯤에 나온 걸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는 수작업으로 이걸 다 그러면 착공한 거는 찾아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가 하나 불편한 점이 있겠고. 예. 그다음 하나는 이게 틀릴 이제 좀 그렇죠. 저 불확실하다. 약간 예. 그 부담인데. 그러다 보니 여기 요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도 이게, 이렇게 차이나요? 그러니까, 더블 이상? 더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다못해. 하다못해 올해도 올해 초에 서울 연간 입주 물량 조사일에 가장 적어라면서 2024년에 11,000개에서 이 토끼가 놀라는 막 그림 이렇게 붙였는데. 네, 네. 근데 올해 전초중공만 12,000세대 입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참 여전히 이게 그 7월 18일 기준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따로 입주 물량을 2년치는 예상 이제 자체 집계한 거를 보도를 합니다. 근데 예. 이거를 대부분 인용을 안 하거나 안 보고 계속 이제 민간 기관에서 나온 숫자만 저건 서울시가 거의 보거든요. 예상한 그렇죠. 예상치로 나오는 그렇죠. 이거는 착공한 거. 그러니까 착공해서 분양은 안 했지만 착공한 것도 그쵸, 수작업으로 잡은 물량이 그래서 24년에 예. 할 걸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입주 예정 물량이 2024년에 3.8만 원대 여전히 아직 그 민간 기관은 2만으로 잡고 있고 아하. 또 특히 내년은 2025년에는 이렇게 많다 하는데 민간은 요 정도다라고 이렇게 야, 진짜 거의 두 배씩 차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예. 누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걸 하나 들었는데 예. 저 차이 나는 거의 상당수는 국토부에서 얘기해 주시는 건 말씀하신 대로 착공을 했고 빠른 아파트인데 왜 그거 안 더해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더했겠지만 이른바 청년주택 원룸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입주 물량으로 잡는다. 그것도 입주는 입주니까. 맞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 그 분양 안 한 걸 안 잡는다라는 그 오류랑 그다음에 네. 공공 물량들이 누락된다라는 그건데 근데 말씀대로 저 청년주택, 안심주택 같은 게 이제 연간 한 3,500 꽤 많은 물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신 장표처럼 준비가 돼 있잖아요. 나쁜 놈들 자꾸 그런 얘기 하고 있다고 일리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놈들도 좀 따라잡으십시오. 네. 그러니까 즉 과거치는 그들도 이거를 다 합산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제 입주 물량으로 나오면 그 공공 물량도 과거치는 수정을 해요. 저렇게 그래놓고 앞으로 나올 거에는 이걸 빠지면 이거는 그런 절벽 그림 나오게 만든다. 절벽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를 들어 둔촌주공 입주에도 최근에 전세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 해서 이제 이런저런 기사 나오는데 야 그게 앞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서 그래 헬리오 때는 그럼 왜 떨어졌어 입주 물량이 그 뒤에 많았어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하지만 이때도 2018-19년에는 2020-21년 물량 적은 걸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공공도 막 이제 추가하고 다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는 우리가 있어요. 공공을 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과거 그래프에서도 그걸 뺐어야지 왜 그거는 더하면서 네. 진짜 절벽 같은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사람 겁주냐 좀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기는 근데 뭐 근데 물론 민간기관에서는 당연히 디스클레이머를 걸죠. 이거는 뭐 확실하지 않고 그때 가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야, 식으로 이제 있구나. 하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 워낙에 저게 2026년 입주물량이 서울이 7,000세대다라는 게 너무 많이 보도가 됐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분들도 그걸 이제 인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하지만 아,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일단은 좀 그런 거고요. 물량에 대한 과소 그래프가 항상 있다. 어, 예, 예. 일단은 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저 제가 듣기로는 올해가 24년이죠? 네. 25년은 물량은 그래도 좀 있고 26년부터는 절벽입니다. 그 이유가 26년에 입주를 하려면 22년 뭐 20 뭐 1년 뭐 이럴 때 이럴 때 뭔가 추진도 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런가요? 금리도 높고 PF가 뭐 어떻게 되고 하여튼 뭐 그래서 안 된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것도 내년부터도 하여튼 입주 물량 안 많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거짓말이면 정말 그 친구들 진짜 구속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건너뛰어서 요 장표로 한번 넘어보시면 아 일단 요거부터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요새 많이 얘기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실제 2022년 때 많이 올랐거든요. 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공사비는 많이 올랐는데 가격 전가가 안 되고 뭐 해가지고 이제 공급이 이제 스탑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저 한 몇 년 뒤부터는 공급이 되게 적다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거는 큰 틀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과거도 같이 돌아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그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폭등했던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사비가 근데 통상 많이 폭등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건설사의 매출 원가를 보면 한 2, 30%가 자재비이고 한 50%가 이제 외주비,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그러니까 자재비는 요 2007, 8년 요 때도 당시 뭐 주가 막 100불 원자재. 넘고 원자재가도 올랐지만 특히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면은 이제 다들 집 짓는다고 이제 현장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 구하는 게 또 힘들어져서 인건비가 또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쭉 한 번에 쫙 반영된 때가 있고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착공 물량이 줄어들기는 해요. 확실히 고 이듬해나 고 다음까지 착공 물량이 좀 줄어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착공 물량이 2023년에 그러니까 빨간색은 아파트고 회색은 이제 비아파트거든요. 서울시의 착공 물량이 확실히 과거보다 줄어들었어요. 네. 예. 근데 그거는 과거에도 2090년처럼 이렇게 지금부터 2023년보다도 더 줄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착공 물량에 그래서 워낙 이때도 전문가분들이 야 착공 물량 너무 줄어서 이제 서울 집값 오를 수밖에 없다 했지만 우리가 목도한 건 2010부터 2013년까지는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이때가 입주 물량도 공교롭게도 또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보나 뭐 비아파트로 넣어보나 공교롭게 같이 적었는데 그럼에도 상당 기간은 좀 이제 집값이 좀 저 이제 좀 이제 내려갔었고 지금의 상황은 말씀처럼 이제 착공 물량이 줄었고 그로 인한 여파가 분명히 이 시기보다는 이제 좀 더 입주 물량이 줄어들긴 할 텐데 근데 서울은 특히 이게 참 요 통상 착공하면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서울은 또 워낙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얘들은 또 한 4, 5년 지연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둔촌주공이 2018, 19년 착공이지만 인제 나오듯이 꽤 예전에 착공한 게 이제 요 2025, 26에 공급으로 나오는 효과도 있어서 지금 착공이 요때 대략 한 요 시기에 좀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많았던 거 감안하면 여기가 조금 낮아도 같이 믹스가 된 효과 생각하면은 2026년에 막 그렇게까지 입주 물량이 적을까? 약간은 좀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참 뭐 정치되기 전은 없긴 한데 당시 요 시기에 이제 당시 뭐 국토부 장관 이런 분께서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하니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좀 이제 많이 혼났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심 그게 참 이해는 가던 게 이게 착공으로 보나 입주로 보나 과거보다는 분명히 많기는 했거든요. 이게 아파트 물량에.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F인데 이제 이 F의 감성을 못 알아주고 이제 팩트에만 기반해서 막 이제 티가 설명하니까 이게 지금 착공이랑 입주로 보면은 옛날보다 많은데 지금 얘들이 무슨 소리 하냐 막 이런 감성이 아니었나 싶기는 한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니까 착공과 입주가 많으면 많아지는 게 사실이지. 아무리 F로 야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싶다가도 수급이 바로 눈앞에서 달라지는데 어째 그렇게 올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앞에서 약간 지루한 얘기지만 이제 빚내기 쉬운 환경이 아니냐가 이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 이게 이겨버린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그러니까 이 정도 공급이 늘었지만 가계부채 저렇게 늘어나 버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그냥 막 다 이걸 다 소화해 버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서울과는 달리 지금 세종시 사례를 지금 하나 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착공 물량도 많이 줄고, 그래서 세종시 착공도 많이 줄고, 그래서 입주 물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세종시가 보시면은 가구 소득도 전국에서 지금 높고. 압도적으로 높고,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주요 도시들 중에서는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감안을 해보면 그러면 세종시는 뭔가 이제 이게 상승의 포텐셜 이런 그런 게 있다라고. 많은 거죠. 우리는 이제 물량으로 보나 소득과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세종시 집값이 이 장표에서 이렇게 드린 것처럼 정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뒤로 회복이 좀 안 되는 모습이긴 해요. 게다가 서울이 오르는 이 기간에도 심지어 안 오르고 좀 약간 더 떨어지는 약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의 해석으로는 이게 좀 전고점 가격이 너무 높았다. 그러니까 너무 선반영을 해서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러면 기회인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기에는 약간 전세가가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8억짜리 집이 전세가 막 3억 몇천 이러니까 전세가율이 막 이제 30몇 프로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도 조정을 받기는 했으나 이 전세가 생각하면은 좀 약간 부담이 좀 된다. 아하. 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세종시는 정말 이 물량으로 보면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없거든요. 그러니까 착공이 2023년은 거의 뭐 제로 뭐 였었고 뭐 입주물량이 지금 당연히 착공이 안 하니까 뭐 이러한데. 근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세종시는 이제 2012년부터 이 통계가 나오는 도시라서 세종시의 집은 사실상 거의 다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어서 뭐 한 5년차 집이나 1년차, 2년차 집이나 그렇죠. 그냥 이게 뭐 그렇게 신축발이라는 게 있지 않을? 뭐 그런다는 것도 감안을 하면 당분간 좀 공급이 좀 신축이 없어도 이렇게 좀 뭐 수요의 부진으로 인해서 집값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수급 부담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를 쉽게 예상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일단 좀 세종시 상황도 본 거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사후적인 해석인데 또 어떻게 또들 해석하시냐면은 세종시가 이 좋은 시기에도 지금 못 오른 이유가 세종시도 어쨌든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 수요가 다 서울로 갔기 때문에 심지어 세종시 집을 팔고들 서울 아파트 샀다. 뭐 이런 해석까지도 있기는 합니다. 세종시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진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부족할 때, 그리고 혹은 공급이 부족함에도 이전 불구하고 집값이 너무 높았을 때, 그럴 때는 공급이 좀 몇 년 정도 좀 부족, 이렇게 많이 예전보다 줄어도 그래도 집값이 이렇게 반등을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선 가까이로는 지금 세종시 사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해외로는 뭐 스페인, 일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참 사실 이게 주가 지수도 보면은 이제 주식 매니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삼성전자만 오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삼전 오를 때 나머지도 막 올라서 지수를 막 올려가지고 다 좋은 그런 상황인데 유동성이 주식으로 오는 게 제한적인데 삼전만 오르면은 이 코스피에서 차지한 비중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팔고 삼전을 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삼전 이외에 게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흡성대법을 해버린 거죠. 내가 올라감으로써 나머지를 이게 주시장에서 팔아야 하는 약간 그런 식의. 그래서 주식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만 오르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듯이 약간 올해 상반기 모습이 여기 이제 보여드린 요것처럼 지금 서울이 오르긴 했는데 그 서울에서도 보시다시피 반포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더 들 정도로. 사실은 전세가는 전고점 대비 평균적으로는 더 낮은 상황인데 집값은 전고거를 튀어버림으로써 이 갭이 더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38%라는 어마무시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조금만 좀 외곽으로 가버리면은 전세가 이때 전년보다는 오르긴 했지만
집값이 회복을 못함으로써 갭도 굉장히 줄었고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도 64%라는 꽤 높은 수준을 서울 내에서도 이렇게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마치 3점만 오르듯이 지금 이렇게 좀 상급지 상급지라 표현을 좀 뭐라 아무튼 이제 일부만 오르고 그쵸? 있는 거다. 강남 3구와 마용성 뭐 등등 이제 그 일부로 유동성이 쏠려 버렸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뭐 정부는 이러면 이럴 거다라는 예상을 할 때 결국 정치 표심이란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과연 이렇게 그 소수의 지역으로만 유동성이 가는 환경은 이거는 표심에도 오히려 좀 부정적이지 않나? 예. 그러면 이 상황을 뭐 단지 그냥 집값을 뭐 그냥 뭐 받친다 지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는 좀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그런 니즈가 좀 약간 표심을 생각해서라도 있지 않나 정부가?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도 올릴지도 몰라요. 난 그게 불안해. 그래서 반포를 내릴 방법이 어딨어. 그렇게 한 채씩 두 채씩 신고가에 사는데 코인 팔아서 그러니 다른 데 키 맞추기 하려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같이 올려고 해도 반포가 더 오를까봐 걱정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얘기 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흔히 이제 저런 상황이 되니까 네. 이 양극화는 더 벌어진다. 네. 앞으로 더 계속 이럴 거다라는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부동산 사이클은 그러니까 상승장 초입에 저런 데들이 먼저 오르고 네. 이 상승장이 더 지속되면은 이제 나머지가 따라 오르는 따라 딱 이제 이포님께서 네. 말씀 주신 그 상황. 이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양극화가 오히려 해소가 좀 되거든요. 나머지가 예. 뒤따라 오르면서. 근데 하락장이 되면 초입에는 이제 좋은 데들이 버티고 나머지들은 이제 훅 먼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 침체가 지속이 되면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뒤따라서 떨어지는 식으로 해서 양극화가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였던 데가 딱 요 장표에 보시는 요 한 2007년 이후의 상황, 그 뒤로부터 한 6, 7년간의 상황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도곡동이나 대치동에 그런 남들이 선호하는 데들이 이렇게 30, 40% 떨어질 동안 오히려 다른 데는 이렇게 버텨서 집값의 차이가 이렇게 한 뭐 15억 나던 게 뭐 한 이제 7억 정도로 줄고 이런 식의 이제 오히려 양극화가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기는 했습니다. 안 좋을 때는 반포가 먼저 안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버티는 힘이 아무래도 상급지가 더 버티는 힘이 일단 있는데 그럼에도 더 침체가 지속이 돼버리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겠지. 결국은 좀 후행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이건 이제 감성의 영역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뭐 강남은 다르다 안 떨어진다, 뭐 이게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큰 틀에서는 공감을 당연히 하고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강남 신축 가격이 지금 저렇게 오른 거는 부자들이 지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시장 경제에선 당연히 그거는 맞는 얘기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 사회 심리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이란 건 결국은 우리의 의사 결정이 되게 남들의 시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흔히 이제 명문대생이라면 더 이제 그 진로 결정을 더 현명하게 할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졸업한 때 보면은 대부분 내가 졸업하는 시기에 남들이 제일 선망하는 거에 쏠리거든요. 그렇죠. 야, 서울대 이런 행세를 야, 회계사가 좋다, 뭐가 좋다라면은 일단 무조건 글로 쏠리지. 네. 나는 전망이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회계사 아닌 이걸 할 거다. 뭐 지금은 하이닉스가 뭐 좋지만 뭐 이럴 것 같아서 난 이럴 거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듯이 부자도 그냥 약간 남들의 시선이 지금은 막 이렇게 60억 찍었다에 대해서 막 경외시하는 분위기고 하면은 그러면 흔쾌히 뭐 내가 나 돈 그 정도 있는데 60억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이렇게 나간 거고, 만약에 사회 분위기가 그걸 왜 그 돈 주고 사지 막 이런 시각이면은 내가 돈이 있어도 그거를 뭐 안 이렇게 안 지르고 그냥 다른 거를 찾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돌아보면 그러면 도대체 왜 저 10년 전에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지금 가격의 3분의 1 가격이었고 심지어 그때는 더 신축이었는데도 왜 그러면 저때 안 샀냐라면 그때 사회 분위기는 이렇게 뭐 다들 뭐 이렇게 꼭 저거를 사야 되고 저게 유망하고 이렇게들 안 보던 시기니까 충분한 돈이 있던 사람도 그냥 그거를 그 가격에는 안 샀고 지금은 충분한 돈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이 가격에 산다. 뭐 요거는 그냥 이제 그때 그때에 대한 어떤 좀 심리적인 부분. 예.
인 겁니다. 너무 놀랄 것도 아니고 대세 상승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 잠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튀었을 뿐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정리가 될까요? 그렇게 하면 그런 뜻일까요? 뭐 근데 뭐 저는 이제 큰 틀에선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하락기 때도 예를 들어 뭐 홍콩의 센트럴 이런 지역은 별로 안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엄청 떨어졌다. 별개의 문제죠.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진정한 찐부자들만 사는 곳은 당연히 하락할 때도 버티는데 근데 저는 강남 3구 같은 경우 2022년에 한번 취약점이 노출이 됐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때도 이제 반포나 잠실 같은 데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나왔는데 그때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게 종부세 문제. 그러니까 종부세를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야 가진 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막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즉 우리나라는 자산 부자와 소득 유동성 부자가 아직은 좀 이제 좀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은 강남이 그렇게 철옹성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즉 이제 정말로 강남 사는 분들이 뭐 종부세도 막 1년에 1억씩도 뭐 흔쾌히 뭐 아 이거 뭐 껌값이네 하면서 낼 수 있고 이런 분들만 사는 타운이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뭐 이게 금리가 오르든 대출을 조이든 해도 굉장히 안 떨어지는 그게 되겠지만 이 정황 자체가 종부세를 다시 좀 올린다든가 뭐 이제 워낙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비난이 많으니까 이제 집의 숫자가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뭘 이제 바꾼다든가 뭐 이런저런 게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워낙 이제 그러니까 유동성과 꼭 그 지역에 지금 유동성과 소득까지 부자인 사람만 살고 있는 건 아니라서 조정의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 뭐 홍콩 센트럴 이런 데랑 비교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과도기에 있다. 좀 그래. 좀,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면 거기에서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잡을 수는 있을 텐데 지난 정부 때 보유세를 올렸다가 별재미 못 받기도 하고 즉 정치적으로도 참 문제긴 문제인데 뭐 몇백만 원 정도 내는 것도 매우 1주택자가 몇백만 원 내는 것도 매우 반발이 심하고 네 그렇죠. 네 그 반발이라는 건 마음속에서 나오는 F니까 이거를 뭐 합리적으로 야 미국이면 다 그렇게 내라고 한다고 해서 설득할 문제조차도 아니고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참 쉬울까 싶기는 해요. 또 그렇다고 다주택자들에게만 특별히 더 많이 물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요즘은 집값 올라가는 게 다주택자가 집 한 채 더 사서 올리는 게 아니라 1주택자가 업그레이드하면서 올리는 건데 그거는 관역도 다르기도 하고 또 임차 물량이 그럼 다주택자 다 나 1주택 할래 그러면 근데 그럼 세는 누가 주지? 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속 가능할까 과연 그런 그 세제로 잡는다는 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이 저는 오버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마지막 조금 더비라도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을 더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지점만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금리가 낮을 수 있던 근원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채 발행을 좀 되게 안 한 편이거든요. 근데 국채 발행을 그동안 안 할 수 있던 배경이 이제 세수는 덜 거치는데 국채 발행을 안 했을 때 이게 공자기금에서 지금 그동안 이제 빌려서 쓴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채권시장에서 한번 깜짝 놀란 게 내년부터 국채 발행을 이제 한 200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자기금에서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이제는 공자기금에서 오히려 꿨던 것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그동안 어떻게든 국채 발행을 안 하고 빌려 썼는데 이제 내년은 국채 발행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채 발행이 2010년대 같은 경우는 한 연 100조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거였는데 이게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확 늘었다고 쳐도 그러니까 저때는 전 세계가 다 늘었으니까 뭐 그런데 이게 그럼 코로나 마치고선 좀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되지만 이 구조적으로 안 내려간 거죠. 고령화 때문에 결국은 세출은 계속 떠들고 근데 세수는 지금 뭔가 지금 이제 잘 문제가 좀 생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결국은 이제 내년에 200조 발행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WGBI 가입에 열을 올렸던 이유가
다 이제 야 우리는 이제 국채 발행 많이 해야 되는데 뭔가 이 수요를 하나 버티기가 어렵다. 아, 버틸 수 있는 수요를 하나 땡겨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일단 해서 일단 이게 외국인이 한 대략 7, 80조 들어올 수 있는 수요라고 추정이 되니까 예. 그거는 한번 아 하고 그 정도는 한번 하고 예, 버퍼를 생겼지만 예. 근데 이 200조가 이게 뉴노멀일 것 같거든요. 보면은 이게 고령화 때문에 세출은 나가야 될 게 앞으로도 계속 더 추세적으로 많아지는데 그렇겠죠. 여기에 맞추려면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못 걷으면 국채 발행 더 하는 수밖에는 없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지는 근데 국채 발행을 또 이제 WGBI나 이런 쪽으로 막았지만 이것도 끝나고 나면 결국은 채권 발행 많이 하면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버리는 효과가 나고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거나 세금을 못 올리면은 이제 금리가 오르거나 국채를 발행하니까 예, 네. 그렇죠. 국채 발행이 구조적으로 네. 늘어나 버리면 네. 그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혹여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했듯이 중앙은행이 막 사줘서 그러든가 아니면 기준금리를 당연히 낮추겠죠. 그래서 국채 발행 부담과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러면 대부분이 이견 없이 동의한 부분은 환율이 이제 망가져 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의 화폐에는 그런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하면은 환율이 튀어버린다. 즉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세금과 국채 금리와 환율 중에 하나 이상은 올라가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왜 나쁘죠? 환율이 올라간 게 그동안 과거 트렌드로도 봐도 이 환율이 오르는 시기마다 민간 소비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겪는 것도 이제 일본 국민들은 지금 어쨌든 환율이 오른 거로 인한 고통을 받듯이 지금 우리도 민간 소비가 지금 굉장히 지표들이 다 안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100원대 환율에서 1,300원으로 확 올라버린 이게 지금 어떻게든 지금 민간 소비에 지금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여파. 환율이 오르면 네 그건 왜 그래요? 과거에 과거의 통계와 그래프를 보면 당연히 리만 때, IMF 때, 코로나 때 그때는 소비가 확 죽었겠죠. 그리고 환율도 그때 치솟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환율이 치솟았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리만이라서 그렇고 IMF라서 그렇고 코로나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음에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뭔가 말씀하신 그 자금 수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져서 환율이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우상향하면서 1,400원, 1,500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1,500원이 뉴노말이네, 젠장.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왜 소비가 줄어들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논리 때문에? 그 변화율이 네. 일단 미친 여파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요 장표를 일단 보시면요. 예, 예. 이제 2008년에서 2013년 요때 이제 환율 변화를 보시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되게 많이 약세로 됐거든요. 저때가 900원이었다가 1,100원, 즉 1,100원으로 확 튀었던 시기. 저때는 1,100원이 놀라웠던 시기였었죠. 예. 그때는 수출은 잘 됐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서 수출은 잘 됐는데 내수는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수입 물가도 비싸지고 그만큼 이제 어쨌든 에너지 가격 비싸지고 뭐 그런 탓도 있고 근데 이제 더 큰 틀에서는 이제 경제적 이론 하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자원 배분이 수출 쪽이 더 잘 되니까 됐죠. 이쪽으로 됐죠. 자원 배분이 더 돼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대부분 자본재 쪽이니까 자본재 쪽으로만 돈이 가서 인건비로는 돈이 안 가고 그 여파가 내수를 안 좋은 식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자원 배분의 논리이고 다른 틀에서는 이제 수입 물가 비싸지고 뭐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얼마에 살 수 있었던 샤넬백이 더 비싸지면 당연히 소비 그 수요가 떨어지면 이제 좀 그렇죠. 또 떨어진다. 그렇게 영향 네.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 1,100원에 적응을 되고 나서는 네. 이제 2014년부터 2021년에는 우리는 쭉 1,100원을 잘 지켰는데 다른 나라들이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던 시기거든요. 이 시기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때가 수도권 집값이 약세였던 기간, 약세였던 기간이고 이때는 수도권 집값이 잘 올랐던 기간이기도 해요. 기간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이때가 좀 내수 소비 안 좋았던 시기, 여긴 내수 소비가 좀 이렇게 회복하고 좋았던 시기. 아 왼쪽이 이렇게로. 좋았던 시기? 아 왼쪽이 나빴던 시기. 왼쪽이 나빴던 시기. 오른쪽이 좋았던 시기. 예. 네. 그렇게로. 그렇죠. 저게 영향을 준다. 주는 변수다.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하여튼 뭐가 하나는 오른다. 환율이 오르건 금리가 올라가건. 장기적으로 보면 아니면 세금을 세금이 올라가건. 예. 네.
네. 아,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올라가도 다 부동산은 안 좋다. 뭐든지. 그 세 가지 다 어쨌든 내수에는 안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고령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된다. 부분이기는 하죠. 세금을 못 올리겠으면 그럼 국채 발행 많이 해야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고. 아니, 그러면 금리를 낮추려면 뭐 환율을 포기해야 되고. 해야 되고. 예. 좀 그런 환율은 그런 영향이 있구나. 그게 좀 이제 고령화가 아니고 나라가 아직 젊고 좀 그러면 뭔가 내수 소비를 좀 이제 끌어올리는 그래서 세금을 어쨌든 세수라는 게 결국은 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뭐 좀 이래야 또 이게 선순환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데 내수 소비가 안 좋아질수록 세금도 안 거쳐서 그래서 이제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는 이런 식의 악순환으로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과거에 뭐 스페인이나 뭐 아일랜드 이런 국가들이 가계 부채가 뭐 여기까지만 한번 그러면 네네. 보여드리고 예. 네. 마치자면 네. 네. 아, 예. 감동한 아니 질문이 네. 질문이 있는데 요거 들어보고 질문하려고. 요 나라들이 이제 가계 부채가 처음에 오를 때는 집값도 오르고 가계 부채도 적당히 오를 때는 소비도 막 늘고 해 가지고 세수도 잘 거치고 하니까 정부 부채가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을 넘어서 버린 뒤에 여차저차해서 이제 뭐 집값이 뭐 하락하고 이제 가계가 소비가 줄고 이래 버리니까 가계 소비가 줄어드니까 세수도 줄어들고 또 경기를 늘어나죠, 당연히.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또 정부 지출도 늘어나고 하니까 정부 지출이 쫙쫙 이제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래서 이들 국가가 이때까지는 신용등급이 트리플 A였다가 이쯤 가서는 트리플 B 마이너스 더블 B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뭐, 네, 신용등급이 강등이 돼버리고 그래서 국채 금리도 확 튀고 이런 뭐 당연히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사례 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부채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어찌 보면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어떻게든 더 늘어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저런 어떤 악순환의 시작 트리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GDP 대비 가계 부채를 차라리 지금 조금 더 침체를 용인하더라도 GDP 대비 가계 부채가 일단은 좀 당분간 낮아지도록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기조를 잡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 지금은 일단 추측이긴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 질문은 하여튼 설득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퀘스천은 가계부채의 문제가 여전히 마음속에 걸리죠. 그리고 뭐 하는 총재도 맨날 얘기하고 정부에 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큰 방향은 금리를 지금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인데 가계부채의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인하의 속도를 제어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인하하는 방향이 반대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게 좀 더 상식적인 전망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자산가치는 올라가는 쪽으로 좀 더 길게 봐도 그렇게 보이지.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안승찬 대표님마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지금 거의 4,900만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 아까 너무 그러니까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팀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인하의 방향 맞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던 분들은 그럼 더 네, 이제 부담이 네. 낮아지면서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거 맞고. 예를 들면 지금의 그 말씀하셨던 문제들이 고려 대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방향을 바꾼 문제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슷한 이유를 하나만 더하면 정부가 그 예를 들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나한테 맨날 하던 얘기였잖아 내가 질문한 게 네, 하고 하면 네. 금리가 올라갈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 침체가 되면 민간에서는 자금 수요가 줄어들죠 오히려. 그러니까 케인즈가 결국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 메워야 된다는 뜻이니 민간에서 자금 수요가 이렇게 계속 있다면. 그걸로 세금도 더 걷거나 세수도 늘어나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 쓸 일이 많으니까 정부가 당연히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겠지? 라고 하는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금 수요는 여전히 하겠지? 그러니까 서로 금리 경쟁하면서 서로 자금 조달하려고 하겠지? 라면 그럼 경기가 계속 좋다는 뜻이고 그러면 약간 그런 질문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라면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는 그냥 하나만 그러면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려 하는데 전 처음에는 이 장표에 있는 것처럼 이 시기에 기준금리를 낮췄음에도 집값이 오히려 계속
좀 침체였었거든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3.25에서 2.5까지 낮추는 요 기간에 이게 2012에서 2013년 요때들 부동산으로 돈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해석을 야, 이 민간 소비가 너무 안 좋아서 그거에 비해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금리를 낮춰도 뭔가 이게 좀 자극이 안 됐구나 처음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 왜냐면 이 뒤에 벌어진 양상은 민간 소비에 비해서 금리가 되게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엄청나게 어쨌든 자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거보다는 보니까 이게 집값 하락기가 한 2010, 11, 12, 한 2년 정도쯤 하락했더니 금리를 낮춰도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제 반응이 안 오는?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을 이렇게 좀 한 오랜 기간 겪어보니까 야, 뭐 금리 좀 낮춘다고 뭐 누가 집 사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이게 좀 너무 이제 침체가 너무 짧았다가 그러니까 네. 2022년 하반기 그때 네. 잠깐 서울은 이제 떨어졌다가 어떻게든 지금 그 뒤로 회복기를 왔단 말이에요. 예. 이 상황에서 자꾸 내리면 이게 자꾸 간다는 거죠. 이걸 가죠. 그러니까, 지금 가려는 네, 분위기죠. 그러니까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빚내서 그냥 더 부동산 사는 쪽으로만 이제 간다 심리가. 그러니까 즉 이 심리를 이게 금리를 낮춰도 이걸 연끌해서 부동산 사는 식으로 안 가려면 과거처럼 한 이게 좀 하락 내지 횡보하는 기간이 한 뭐 1, 2년은 있어야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금리 배팅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팀장님은? 근데 저는 내년 당연히 금리 뭐 모두 예상하시듯이 한 두 번에서 세 번 예. 뭐 그게 다 컨센서스고 당연히 예. 2.75나 2.5% 정도까지는 내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대중과 좀 이제 그 여기가 좀 다른 게 이미 시장 금리는 그걸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선반영해서 예. 국채 3년물 금리가 지금 2.9% 와 있는데 근데 대중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아무튼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좀 약간 기계적으로들 생각하고 받아들이시지 막 국채 3년 금리가 뭐 얼마라서 뭐 이게 다 선반영된 거라 앞으로는 금리 두 번 낮춰도 뭐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는 분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꾸만 시그널이 아 유동성 푼다 그럼 나 빨리 지금 빚내서 집 사야지 이런 식으로 달려갈 까발을 한국은행도 좀 염려를 걱정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막 뭐 그걸 자꾸 금통위에서 언급을 하시고 또 금리 인하 시점도 좀 더 늦추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대중들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즉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야 시중금리를 봐야지 은행채 3년물을 봐야지 국고채 5년물을 봐야지 그 말은 맞는데 대체로는 변동금리로 이미 많이 받아놨고 앞으로도 변동금리로 받으려면 뭡니까? 코픽스? 네, 코픽스. 코픽스가 네, 그 기준이 될 텐데 네. 그거는 기준금리 낮추면 코픽스도 같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리고 그 시중금리가 이미 앞을 반영한다는 건 3년물, 5년물 얘기고 많은 분들이 이미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예정인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그것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지금까지는 좀 했다가 이제 금감원에 혼나가 계속 좀 논리를 하긴 했는데 이랬더라도 기준금리가 세 번 내려가면 코픽스는 0.75 떨어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게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좀 환경이 변한 게 있는데 일단 고정금리로 할 때보다 변동금리로 할 때 스트레스 DSR 그걸 더 세게 받아서 한도가 더 적게 나오는 그러니까 한도를 내가 더 받으려면 고정금리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게 하나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직은 지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선반영된 이 상황이라 이 지금 낮춰봐야 변동금리가 이렇게 낮춰져서 고정금리에 맞춰서 내려가는 상황으로 전개된 거지. 아 지금은 고정이 더 낮아요. 더 낮아요. 아, 네, 더 그러니 낮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은 고정으로 많이 선택하셨죠 올해는. 네. 네. 아 그래서 네. 근데 그 고정은 더 안 내려갈 거고. 좀 그건 정부의 의지에 달린 뭐 문제. 그렇기도 네, 하고 네, 시중금리도 이미 반영됐다 하면 네, 반영을 된. 지금 변동금리가 더 내려오긴 내려올 텐데 그래도 뭐 많이는 안 내려올 거예요. 뭐 그런. 그거를 좀 기준금리 낮춘 거에 해봤자. 고정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여전히 뭐 아니면 해봤자 낮춰도 비슷한 수준 정도로 가는 그런 흐름 내년까지는 네. 약간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그럼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어떻게 진짜? 10년 후는 당연히 못 맞추고 맞지. 저는 근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는 바들은 예. 좀 그 2009년 10년대랑이
그 제일 유사한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 기준으로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침체, 그러니까 2021년이 고점이었고 그렇다 한 5년 정도는 그때 2009년이라고 보면 2009년 2015년 16년까지는 네, 안 좋았으니까 5년 정도가 좀 약간 지지부진했으니까 좀 지지부진한 기간 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그 좋았죠. 패스를 좀 벗어난 그 상황에 갔었고 그게 만약에 가계대출을 계속 관리하는 모드로 당분간 간다면 그러면 2090년에 보여줬던 흐름이 그래도 그 유사한 흐름이 아닐까. 예.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집값을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건 가계대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계속 어떤 거냐. 그렇죠. 그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뜻하차 들립니다. 그래, 그렇지. 그렇죠. 예, 그게 그렇지. 제일 예민한 지금. 그게 제일 예민한 상황일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사실 세금도 못 걷겠고 그냥 뭐 내 손 살려야겠고 해서 뭐 그냥 다른 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거부터 어떻게 해보자라면은 뭐 그러면 이제 뭐 상승이 용인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대신 이제 다른 걸 잃거나 뭐 좀 후과를 나중에 치러야 되는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긴 하니까 저 스페인이나 아일랜드가 고생했었던 그 시기 유사하게 갔다 보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내수와 현 경기 상황을 희생시켜서 가계부채를 잡거나 집값을 잡은 나라는 없지 않아요? 그게... 우연히 잡힌 나라는 있어도 미국처럼 서브프라임이 터진다거나 맞습니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몰라도 답답하게 그게 정부가 그러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스페인 이런 데 사례는 결국은 집값이 급락하니까 가계가 청산당해서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겪었던 일이 그들이 우리보다 뭐 정치나 경제 시스템이 후지거나 어쨌든 우리보다 선진국인데 그런데 그들은 LTV를 막 80, 90 막 이렇게 주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청산당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LTV가 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청산이 되죠? 어찌 보면 지금의 중국이 최근 3년간의 중국이 약간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대적인 부양을 2015년에 썼으나 이번은 뭔가 야 미국이 저렇게 지금 고금리로 공격하는데 우리가 풀면 큰일 난다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지금 감내했었던 지금 3년간 뭐 북경 이런 데도 집값 꽤 그렇지만 걸 용인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그건 공산당이니까 가능했다. 뭐 또 이 논리로 또 들어가긴 하는데, 네, 뭐 그거는 중국이 요즘 요번에 또 항복하는 것 같은데. 중국도 좀 네, 고통 감내 기간. 네, 아 그래서 네, 중국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아 올려야 돼 집값을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맞아요. 원리나 원칙이나 그렇게 보면 감내하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좀 보죠. 오늘 얘기는 진짜 조금 평소에 듣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였어. 야, 나 그거 그 뭐지? 입주 물량 그거 가지고 야, 장난치는. 입주 물량 장난치는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깜짝 놀랐잖아. 그 절벽 그래프 보고. 그래서 공급이 없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도 좀 신화다. 그렇지 않다. 다 알아서 공급이 되고. 근데 그건 맞아요. 집값이 오르면 또 공급이 돼요. 재건축도 되고. 뒤에 되겠지. 뒤에. 따라서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걱정하는 건 집값이 내릴 수 있다. 근데 집값이 내리면 공급이 멈춰요. 누가 공급을 해요? 서울의 강남 재건축도 이 진도가 안 나간다고요. 계산기 안 두드려져서.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집은 나가가고 그냥 2%는 그게 제 걱정인 거예요. 내려갈 수 있어. 그 어떤 이유도 종부세가 몇 억이 되고 그 여러 방법이 있죠. 근데 내려가기 시작하면 공급이 뚝 끊겨버리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니 뚝 끊긴 공급에서 그 다음에 몇 년이나 버티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완만하게 올라주면 좋겠다. 그게 그래야 공급이 어느 날에 계속 될 거 아니겠어요? 급등만 하지 말고 옆으로 가면 안 될까? 옆으로? 조금 올라. 업자의 시각에서 요만하면 나는 그래도 건설업에 뛰어들겠다 싶을 만큼의 그 약올림은 좀 있어줘야지 올라가죠. 알겠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아무튼 네, 자 공급 절벽은 없다.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팀장님, 야 오랜만에 좀 재밌네. 막 도전적인 생각이 막 들고.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